기대 종목인데요. 잘하면은 뭐 3000% 이상 대박이 터질 수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이 2009년도에요. 2009년도에 상장을 했을 때 아주 세간의 주목을 굉장히 많이 받은 종목인데요. 상장하는 날 주가가 2만 원까지 아주 급등을 하고 난 다음에 지금 10년째 급락하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창사 이래 단한 번도 신고가 갱신을 하지 못한 종목이죠. 자, 이런 종목은요, 잘만 잡으면 아주 대박이 터지는 그런 종목인데요. 대박 터지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 이유를 하나씩 설명을 해 드릴 텐데요. 영업이익이 7년 연속 흑자 지속이고요. 사내 현금 흐름이 아주 굉장히 좋은 종목입니다. 자, 상장을 할 때는 뭐 시장에서 정확하게 냉정한 이 금융시장, 상장 시장에서의 고수들, 전문가들이 바라보는 그런 냉정한 판단을 받다가 보니까 너무 고평가되어 있는 종목이다. 그래서 상장하는 날 첫날만 아주 강한 급등이 오면서 2만 원까지 치고 지금 주가가 이번에 얼마까지 빠졌냐? 창사 이래 최고 상장했을 때 최고가로 치면은요 지금 거의 열토막이 난 종목입니다. 자, 열토막이 났다라고 해도요 이 종목이 2만 원까지 쳤다가 이번에 종합 주가가 1,400포인트까지 빠지니까 2,500원까지 깼거든요. 2,500원까지 깼던 이유는 딱한 가지입니다. 고평가돼 있기 때문에 빠진 거예요. 비상장이었을 땐 상장 이전에는 전문가들이 이 종목을 매수할 일이 없는 거죠. 아무것도 모르는 개미들한테 피눈물을 뽑아먹고 있다가 그런 상장 기대감에 2만 원까지 주가가 형성이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10년을 급락을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에 잘못 매수 들어가면은요 인생 패가망신하는 겁니다. 10년 동안 돈은 10원 하나 못 써먹고 재산은 10분지 1토막이 나는 거죠. 그래서 저한테 교육을 받으시는 분은 절대 이런 종목을 매수 안 합니다. 자, 이 종목이 이제는 세간의 주목을 아직까지 이제 받을 때가 아닌데 종합 주가가 1,400포인트까지 빠지니까 이 종목이 2,500원을 치고 지금 얼마까지 반등을 했냐? 약 4,000원까지 반등을 했어요. 4,000원까지 반등을 했는데 더 이상 못 올라가잖아요. 자, 요 구간을 못 올라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이 종목의 잠재 자산이요. 지금 5,600원입니다. 5,600원. 5,600원인데 4,000원이면 투자 메리트가 있을까요? 5,600원에 4,000원이면 싸다? 그거 아니죠. 별로 메리트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종목이 계속 하락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종목은요, 대공황하고 상관없이, 이 종목은 무조건 대공황하고 상관없이요. 기술적으로 반등이 올라오면 계속 때려 맞습니다. 때려 맞으면서 이 종목은 빠지게 돼 있어요. 왜? 투자 메리트가 없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전 세력들은요, 이 종목을 얼마까지 빼야 이 작전이 들어오냐. 이 종목 전저점 2,400원을 깨고요, 1,000원 이하로 떨어져야 투자 메리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이 대공황하고 상관없이 이 종목은 기술적 반등 구간만 오면 때려 맞고 밀리면서 전저점을 다시 깨고 내려갈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그래야 작전 세력들이 이 종목을 작전을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작전 세력들이 원하는 금액은 얼마인가? 일단 목표가는 1,000원 이하입니다. 자, 거기에 대공황이 오거나 아니면 국가 무대의 사태가 터지는 날이 분명히 또한번 오게 될 텐데, 자, 그랬을 경우에 전저점 2,500원을 깨고 이 종목은 무조건 1,000원 이하로 내려가게 될 것이다. 자, 그러면 저는 이 종목을 얼마 금액대에서 매수할 건가? 저는 500원을 봅니다. 500원. 자, 1,000원까지 주가가 빠졌다가, 자, 대공황이 오는데 전저점 종합주가 1,400포인트를 깼을 때 2,500원을 무조건 깨고 내려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산하기 편안하게, 만약에 1,000원으로 잡는다 그러면 내 목표가만 찾아 먹어도, 잠재자산만 찾아 먹어도 500%는 따먹고 들어가는 종목이다. 1,000원이면. 근데 거기에다가 이제 운대가 맞아서 1,000원 이하로 작전 세력들이 강하게 이 종목을 1000% 이상 해먹으려고 그러면 500원대로 주가가 빠져야 계산상으로 1000%의 수익이 나오는 거거든요. 자, 그랬을 경우에 이 종목을 500원 이하로
500원대까지 빠지게 된다 그러면 저는 무조건 이 종목 올인을 할 생각입니다. 자, 그랬을 때 목표가를 얼마를 잡을 것이냐? 내 잠재자산 6천원, 5,600원에서 조금 오버슈팅돼서 6천원만 잡아먹어도 1000%의 수익이 터지는 거고요. 거기에서 1차 목표가를 잡고 추가 상방을 뚫고 올라가면은요, 목표가, 최고 목표가를 얼마를 잡을 것이냐? 저는 창사 이래 최고 신고가, 그러니까 신고가 갱신을 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상장가 2만원까지 목표가를 잡을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00원까지 빠진다 그러면 목표가를 2만원을 잡았으니까 2000%의 수익이 터지는 거죠. 근데 만약에 1000원 이하로 빠지게 된다 그러면은 쇠폭이 4000% 가까이가 터지는 겁니다. 자, 500원 대비 2만원까지 홀딩할 생각이니까 그냥 4000% 터지는 거 아닙니까? 이 종목은 틀림없이 대공황이 오면은요, 작전 세력들이 제 이야기대로 주가를 끌고 내려가면서 분명히 1000%에 넘는 작전을 피게 될 것이다. 그럴 수 있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종목을 여러분들한테 대박 주식 시리즈 231탄으로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이제 대공황이 오는 때가 분명히 오거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종목을 매수하셔야 됩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을 전부 다 돈 있는 사람들은 싹쓸이 하셔도 돼요. 자, 왼쪽에 보고 계시는 이 수익률을 보시고요. 240개 종목을 모조리 이때 당시에 추천을 했듯이 여러분들은 이 종목을 무조건 추격 매수하시면은요, 대박이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종목으로 여러분들 인생을 바꾸십시오. 이 왼쪽에 보고 계시는 이 수익률이 우연이 아닙니다. 이건 실력입니다. 이 주식시장에 영원히 변하지 않는 법칙을 여러분들은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고 저를 찾아오셔서 미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 종목은 최하 목표가 1000%, 쇠폭이 1000원 이하로만 터지게 된다 그러면 이 종목은 4000%의 수익이 터질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라는 거 여러분들 꼭 명심하십시오. 대박 주식 시리즈 231탄인데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제가 이전에 이 종목으로 추천을 유사투자 자문업을 할 때는요, 잠시 제가 보여드릴 텐데 그 카페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이버에서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대박 주식 시리즈만 전문적으로 추천드렸던 카페가 바로 여기입니다. 자, 바로 이 카페인데요. 제가 유사투자 자문업 종료라고 여기 나와 있죠. 유사투자 자문업을 종료하겠다. 자, 그리고 이제 후원금 제도를 지금 바꾼 겁니다. 자, 이 국민기업 관성 이전에 나를 따르는 자 대박 주식 시리즈만 전문적으로 추천했던 이 카페인데요. 자, 이제 돈 버는 기술을 갖고 있는 제가 대공황이 와서 모든 국민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이때에 지식으로 돈벌이를 할 수는 없다. 그래서 제가 유사투자 자문업을 지금 그만뒀고 국민기업 관성의 기업 이념에 따라서 이제 엄청나게 모든 국민들이 피눈물을 흘리는 그 때가 분명히 오게 될 겁니다. 자, 그때를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국민기업 관성에 후원금을 내주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대박 주식 시리즈를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드리게 될 겁니다. 자, 이 제 유튜브를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은요, 이게 메인 페이지죠. 메인 페이지를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 국민기업 관성 여기를 클릭을 하시면 바로 이렇게 카페로 넘어오게 됩니다. 자, 여기 찾아오셔서 후원을 해주시고 대박 주식 시리즈를 선점을 하셔서 미래를 준비하십시오. 이제 머지않은 세월에 대공황이 오게 되면은요, 여러분들의 인생 이 한 종목으로 최하 1000% 많게는 5000원 이하로만 떨어지게 되면 4000%의 수익이 터질 수 있는 이 엄청난 종목을 여러분들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 이야기대로 이 종목은 틀림없이 그렇게 움직이게 될 것이다. 자, 저를 찾아오셔서 미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집니다. 자, 이번에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릴 종목은요, 대박 주식 시리즈 231탄입니다.
자, 231타는요, 대박 기대 종목인데요.